갑시다. 안녕하세요. 애틀맘입니다. 오랜만에 트레이드조에 다녀왔어요. 제가 이사를 했어요. 피치트리 코너스로. 트레이드조가 저희 이사한 집에서 5분 거리예요. 이제 매주? 아마도 매주 트레이드조 장을 보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내일은 저희 아들들이 와요. 새 집으로. 그래서 집은 새 집. 이사했으니까 새 집인데 사실은 굉장히 낡은 집을 샀어요. 뭐에 씌어서 사고 보니 고칠 게 너무 많습니다. 오늘 산 거는 오랜만에 시리얼이 먹고 싶었고요. 시리얼에 넣을 올게닉 블루베리도 같이 샀고요. 계란이 너무 싼 거예요. 199. 간식으로 먹을 과자. 그리고 시리얼 같이 먹을 오트밀크하고 아몬드 캐슈 밀크를 샀고요. 간식으로 먹을 트라미슈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모찌. 스트로베리는 벌써 오면서 다 먹었고요. 신랑하고. 이번에는 주스, 탠저린 주스 하고요. 그레이프플릿 주스 아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먹으려고 샀고요. 저는 먹어봤지만 우리 아들들 아직 못 먹어본 것 같아서 트레이드조 떡볶이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작은 아들 좋아하는 소세지도 구매를 했고요. 또 매운 거 싫어하는 남편을 위해서 치킨 소세지, 스윗 애플도 샀고요. 그리고 고기, 우리 작은 아들이 좋아하는 플레미뇽 제일 비싼 고기, 아들 작은 아들 거, 요거는 우리 큰 아들 거, 그리고 신랑하고 저는 간편하게 썰어진 가장 싼 고기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를 했고요. 13불99로 갈비가 다 올랐어요. 그래도 사 먹는 것보다는 싸기 때문에 또 사서 일부러 양념하고 복잡해요. 그래서 13불99지만 그래도 있을 때 네 개 챙겨왔고요. 작은 아들이 좋아하는 윙도 한번 집에서 먹어보라고 샀고요. 하루 정도는 치킨, 쿵포 치킨을 한번 먹으려고 샀습니다. 이거는 해바라기 씨인데 이게 좀 이따 한번 열어볼게요. 제가 작년에는 해바라기 씨를 구매해서 많이 키웠는데 이사 계획이 있어가지고 씨앗을 구매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도 해바라기 키우고 싶었는데 요 작은 화분에 한번 키워볼 의향으로 샀습니다. 요거는 술안주로 샀는데요. 요것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섞여져 있어요. 사실 새로 집 이사하고 뭐 낯설어서 그런지 잠이 잘 안 와요. 아직 온 집안에 뭐 다 박스 이렇게 저렇게 보면 예, 온통 다 박스 투성인데 피해서 안 보고 예, 넘어다니고 있고요. 그래서 잠이 안 오다 보니까 친구가 소개를 해준 한국 소주랑 같이 먹을 안주예요. 일품 이게 40도예요. 40도 이거 한 잔 먹으면 정말 최소한 한 4시간은 잠을 푹 자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지금 이사 온 이래로 3일째 매일 한 잔씩 먹고 자고 있고요. 요거는 조금 화요 17도인데 요것도 아주 청주맛 나고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화요 17도짜리로 한 잔 먹고 요거 40도짜리 한 잔 먹고 네 안주로 먹으면서 자려고 합니다. 앞으로 트레이드조 매주 영상 찍으면서 신제품 그리고 또 권해드릴 만한 것들이 있으면 영상 찍을게요.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고요. 이제 피치트리 코너러스의 애틀맘입니다. 감사합니다.